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신 미국 지부에서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24년 3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존에 사용하던 유니콤 주파수 122.8을 폐지하고 정해진 시태프 주파수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태프와 유니콤 두 주파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실제 세계에서와 바심에서의 사용이 약간은 다른데요. 먼저 시태프, Common Traffic Advisory Frequency는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조종사들이 서로 맹목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주파수입니다. 반면 실제 세계에서 유니콤 주파수는 조종사가 지상에 있는 조언자와 소통하게 됩니다. 조종사가 요청하면 해당 공항의 날씨 정보, 현재 사용되는 활주로 등 조종사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바심에서는 관제사가 접속해 있지 않을 때전 세계 어디든지 122.8 주파수에서 조종사들끼리 서로 맹목 방송을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해당 주파수를 바심에서는 유니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 세계에서는 유니콤보다는 시태프에 가까운 주파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바심에서 122.8이라는 하나의 주파수만 사용하는 것과 달리 실제 세계에서는 공항마다 정해진 시태프 주파수가 서로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바심에서 관제사가 없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차트에 표기된 시태프 주파수에서 조종사들끼리 맹목 방송을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헤이든 공항 차트를 가져왔는데 시태프 주파수는 123.0라고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파수에서 서로 맹목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잽슨 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skyvector.com에 가시면 무료로 VFR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VFR 차트에서 파란색 C 동그라미 혹은 마젠타색 C 동그라미 옆에 주파수가 적혀 있는데 이 주파수가 해당 공항의 시태프 주파수입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24시간 관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간대만 관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이 캐머릴로 공항이 그 예시인데요. 관제사가 근무할 때는 128.2 주파수를 타워로 사용하고 관제사가 퇴근한 후에는 이 타워 주파수가 시태프 주파수가 됩니다. 이 캐머릴로 공항에서 관제사가 퇴근할 때 실제 교신이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태프 주파수가 없는 공항의 예시입니다. 해당 공항은 24시간 365일 항상 관제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시태프 주파수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바심에서는 관제사가 접속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해당 공항의 타워 주파수가 바심에서 시태프 주파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워 주파수가 여러 개 있는 공항의 예시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은 타워 주파수가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심에서 해당 공항의 관제사가 접속해 있지 않을 때는 이 타워 주파수 중 하나를 시태프 주파수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떤 주파수가 시태프 주파수로 사용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주파수를 시태프 주파수로 사용할지는 바심 AIP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덜레스 공항의 경우 덜레스 타워 옆에 초록색으로 시태프라고 적혀 있고 134.425가 관제사가 접속해 있지 않을 때 시태프 주파수로 사용되게 됩니다. 현재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은 워싱턴 센터 관제사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워싱턴 센터로 컨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미국 바심에서는 관제사가 접속해 있지 않은 공항에 조종사가 접속하게 되면 스쿼 코드 가 자동으로 발부되어 프라이빗 메시지로 날라옵니다. 해당 메시지에서 자신의 스코어 코드를 확인하시고 세팅하신 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1일부터 미국 바심에서 변경되는 주요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미국 지부에서만 6개월 시범 운영되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 미국으로 바심 비행을 가게 된다면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올바른 시태프 주파수에서 맹목 방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